안녕하세요. 이슈투 이슈의 정수정입니다. 개그맨 조현민과 최설아가 3년 6개월의 비밀 열애를 끝내고 결혼에 골인합니다. 오는 10월 25일 정오에 여의도 동에 있는 KT 웨딩 컨벤션에서 웨딩마치를 올리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MBC 웃고 또 보고에 함께 출연을 하면서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코너 나는 하수다에서 주진우 기자와 에리카 김으로 각각 연기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조현민은 최설아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설아는 선후배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단칼에 잘랐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조현민이 계속 코너를 짜자면서 집에 자주 찾아왔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는 남자는 처음인 것 같았다라면서 프로포즈를 받아주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열애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주 절친한 몇 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현민은 이 최설아가 아주 검소하고 착한 데다가 또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설아 역시 조현민이 아주 어른스럽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이끌어주는 모습이 멋있었다라고 또 당시를 추억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6월 이미 양가 상견례를 마쳤지만 이 신혼여행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또 인천 계양구에 신접살림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현재 조현민은 코미디 빅리그에, 최설아는 우차사에 출연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굳이 비밀 열애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댓글들도 눈에 띄기도 했는데, 하지만 사내 연애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소리겠죠. 정말 이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두 사람, 앞으로 더욱더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